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나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가 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근거가 되는 간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간증의 삶의 문을 하나님이 오늘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은혜를 꼭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메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오늘 밤에 간증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그 설교의 댓글 형태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주신 은혜를 꼭 거기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서로 같이 나누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실 분들은 이 아랫단 윗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저 뒤에 유치부실에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부터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그냥 여전히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밑에 단에서 기도를 여기서 그냥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가 끝나면 바로 아랫단에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더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뒤에 기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을 잘 알지 못하셔서 매번 자세하게 광고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는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랫단에서 기도 받으실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중 장로님을 2006년 북경 코스타 때 처음 만나 뵀어요. 그때 중국 대사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였었는데 코스타 강사 중에 현직 중국 대사가 간증을 하신다는 제목은 특강인데 간증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가 코스타 유학생 집회 때 와서 특강을 하고 간증을 하는 일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저도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와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국에 와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도 저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코스타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코스타의 최고의 강사였어요. 그때 김하중 대사가 이제 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쭉 풀어서 간증하는데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국가 공무원 중에 어떤 분이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도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또 직장에서도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주에 일반적으로 듣는 간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할 때 그때 중국 대사로 계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 세 대통령 때를 거쳐서 중국 대사와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분이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도 워낙 이분이 탁월하니까 그 일을 대신해 낼 만한 다른 분이 없으니까 최장수 대사 통일부 장관까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신데 중국과 중국인을 향하여 그리고 그것이 중국 정부 당국에 있는 여러 요인들에게 그들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대사가 자기들보다도 중국을 더 사랑하고 종교는 그들은 없지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그 기도에 힘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떤 존재겠어요? 그러니 중국에 도처에 이 김하중 대사와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뭐 그 자세한 간증은 여러분들이 그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오니까 제가 따로 뭐 자세한 예를 들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사스라고 이 중증호흡장애 유행병이었죠.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그 확산이 뭐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를 일으켰던 때 우리나라도 사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염해서 건너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가 참 미묘한 관계 지금도 중국, 북한, 한국 이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탈북자를 위한 기도도 했습니다만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 쪽으로 많이 끌려가 있는 형편이죠. 자,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중국에서 사스가 유행하고 그리고 중국 당국은 외국에서 이렇게 중국 사스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약도 없는 유행병이 막 퍼지니까 중국에서부터. 그때 한국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추진합니다. 뭐 반대,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아니, 유행병이 돌고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야 된다. 중국 당국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 진행이 되니까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겠다. 사스가 막 퍼질 때. 그 사스가 이제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중국이 안전한지.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럼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광고거리는 없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가 없다 이런 확신을 이분이 받으시고 이걸 진행을 하세요. 뭐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일관되게 진행. 중국에서 진짜 한국 대통령이 올 거냐, 한국에서는 진짜 가도 되냐, 중국 대사가 이걸 아주 뭐 자기가 책임진다. 그리고 성사에서 발표하고 한국 대통령이 가기로 했는 이틀 전에 사스 종료가 선언됩니다. 이제 완전히 안전하다. 이 병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전염하고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뭐 우리가 중국 가는 게, 우리 같은 사람도 중국 한번 가려면 정말 몇 개월 전, 몇 주 전 적어도 준비를 해야 가는 건데, 대통령이 가는데 이틀 전에 결정됐다고 갈 수 있는, 갑자기 간다는 게 아니죠. 미리부터 약속이 됐고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니까 된 거죠. 중국이 엄청 감동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간증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는 과정도 그 김하중 대사가 그 정도의 중국과의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성사가 된 거죠. 자, 간증이라는 거. 어떤 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실제적인 자기 체험으로 간증한다는 건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사시는데 여러분에게 간증이 계속 생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실제적인 체험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모든 간증이 똑같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요. 중간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 그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 그 다음에는 체험한 이후에, 이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은 항상 요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났고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만약에 하라 그러면 항상 요 세 가지가 분명하면 돼요.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 극적인 거죠. 이게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3절에서 5절까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이 말은 촌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길리기아 다소가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 출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는 나는 저 경상도 뭐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 도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웠습니다. 그 말은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서 내가 졸업했습니다. 아,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게다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대단한데 어느 정도 열심이 대단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일 정도까지 열심이 대단했다. 아, 이분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우리로서는 종교적인 것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이건 대단한 가치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냐? 쫓아가서 핍박할 정도까지.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형편이었다는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6절에서 쭉부터 7절까지. 다메섹으로,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다가 한낮에 태양보다도 더 빛나는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거죠. 그건 정말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그리고 이단이고 미혹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핍박했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눈이 멀은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너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라 하고, 사도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거든요. 주님의 실제 제자. 사도 바울은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가 된 거죠. 그 다음 이후에, 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주님이 주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워낙 그동안에 예수님 핍박하는 자로 유명했던 자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역을 할 자가 아니다, 너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 많다, 괜찮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름받은 체험이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체험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전도가 굉장히 강해요. 간증이 있는 삶은 전도가 강합니다. 그 전도의 기법은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물건 팔 때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 나는 약을 누가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진만 두 장 찍으면 돼요. 예, 필요하면 석장. 머리 바르는 약 바르기 전의 상태, 그죠? 그 다음 머리 약 바르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달 뒤의 모습. 예, 뭐 확실한 거지, 그죠? 요런 형태로 간증은 항상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좋으냐? 나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더 극적이죠. 나 당신 알지 전에
사람 아니었잖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데, 그래서 뭐 전도를 받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는 부흥회 때, 뭐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제 안에 오셨고,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내가 이미 예수님과 죽은 걸 알았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인 거죠. 만약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뭐, 저는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고 믿었고, 그 다음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간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해주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간증은 전도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엄청 유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간증은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만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해요.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만 세번 기록합니다. 9장에 이미 나왔었고요. 이번 22장, 그리고 26장에 한번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 자체에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이 세 번이나 반복됐다는 이야기는 평소에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었느냐는 걸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었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길을 일관되게 가서 나중에는 그가 순교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가 갈수 있었던 것은 자기로서는 부인할래야 부인하고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주님과의 만남과 자신에 대한 소명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사명자의 삶을 만약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간증을 굉장히 강조해요. 몰랐죠? 저희 교회는 거의 모든 예배에 간증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증의 유익을 너무나 절실하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요. 제가 믿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던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사도행전 때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이 지금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점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간증을 자꾸 하게 하니까. 성령 집회 금요 철야 기도회 처음 할때 항상 간증자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 간증 없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간증하실 게 없으십니까?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10년 전 거, 뭐 20년 전 거, 아니 그거 말고 지난 주간에 간증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간증할 분 나오시라고 그러면 제일 두려운 시간, 침묵의 시간,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다운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농담조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간증할 것이 없는 그 놀라운 일이라도 간증하시라고 했어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도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간증할 게 없다. 이건 뭐,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비슷한 체험을 한 거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지난 주간에 나에게 일어났어.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그건 이제 자꾸 자극을 해드리려고 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간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추수감사절 간증도 해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해 동안에 감사절 증인을 세우는 일. 저는 맥주감사주일도 추수감사주일도 항상 설교 중에 한 사람의 간증인을 세웁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감사 콘서트를 하신다고 우리 김은창 목사님이 기획을 하시고 하실 때 주일에 한 분의 간증자를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수요예배 전체를 간증으로 꾸리겠다. 그래서 그때 일본 수련회 끝나고 장로님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시간이 뭐 이미 상당히 많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길래 끝에 들어왔었어요. 네.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렇게 간증이 많아졌구나. 우리 교우들 안에. 제자훈련 교재의 옛날 버전, 지금 제자훈련 교재가 많이 개정판입니다. 근데 옛날 제자훈련 교재를 찾으시는 목사님들이 이따금씩 있으세요. 목사님, 그 옛날 처음에 제자훈련 교재 좀 구할 수 없느냐? 이미 벌써 인쇄가 다 절판이 됐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하나로 둘 있습니다. 아, 그책좀 구하면 좋겠는데. 그 책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 책이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간증이 많아요, 그책 속에. 제가 성도들하고 제 부산에서부터 성경 공부할 때,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실제로 사역 중에서 경험하고 했던 제 개인적인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교재로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목사님 개인 간증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목사님 개인 간증은 최소한으로 좀 남기고 다 대부분 줄이거나 일반적인 다른 간증이나 예화로 좀 바꾸시면 좋겠다. 그래서 개정 작업을 몇 번을 거친 거죠. 옛날 교재를 보신 분들은 더 뜨겁고 감동적인 그런 예화들,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본 사람들은 지금 교재가 좋아요. 네, 그 옛날 걸못 보신 분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확 궁금해지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걸 또 출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체험과 간증을 갖도록 주님은 역사하셔요. 설교를 할 때도 간증이 없는 설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할 때 간증을 많이 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성경 그 자체만 잘 풀어서 설명하라. 그게 좋은 설교, 건강한 설교라.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너무 설교 내용 본문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는 맨 간증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혹시 부흥회나 이런 때 잠깐 혹시 그렇지만 일반적인 설교 때는 별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하는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메말라져 가는 시대예요. 우리 가운데 간증이 계속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조차도 주님은 진짜 우리와 같이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대예요. 그런 증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면서도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경험되어졌는지를 설교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설교할 때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도 주 예수님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식어지면 그러면 목사님들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스캔들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뉴스를 이따금씩 들을 때참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신 분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면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오늘을 못 버팁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성경교사도, 세상에 어떤 체험을 했던 사람도 오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오늘의 유혹을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잘 먹은 것으로 지금도 배부르십니까? 아직도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은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소화가 안 된 게 아니고 탈이 나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먹은 것 때문에 지금도 배가 부르신 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이셔야 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은혜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아무리 사역을 잘했다 하더라도 실족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사야 47장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요,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 이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집에서 혼자 주무신다. 오늘 뭐 가족들이 다 어디 가시고 혼자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지. 이렇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혼자네? 나 혼자네? 그때부터 이제 스멀스멀 유혹이 들어오고 또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고 마음이 무너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 예수님은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나 혼자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항상 죄 짓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남의 돈에다가 손을 대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죠. 다 보는데 남의 돈에 손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간증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내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젊은이 층으로 내려가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까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이 아이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이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메시지를 들어요.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가면 짜증만 더 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는 더 빗나가는 것처럼
그건 오히려 더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요,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살게. 아이들은 우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냥 부모인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엄마 아빠를 보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면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는 메시지와 실제로 부모와 같이 지내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결론 내리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데 뭐. 제가 신학교 들어왔을 때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아주 참 귀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적으로 좀 자유주의적인 학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신학생들이 엄청 방황을 했어요. 뭐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가를 회의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목사님 기도받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자기가 옆에서 본 거예요.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린 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고친 게 아니고 기도받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다.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간증 있는 어떤 체험을 아이들에게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 아이들이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의 엄마 아빠를 다 봐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달라. 엄마 아빠고만 있을 때는 몰랐지. 그죠? 세상에 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줄 알고. 근데 다른 친구 집에 가서 거기에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잘 사는 집 부모가 부럽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부모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애들끼리 우리 엄마 아빠 바꿀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항상 다른 엄마 아빠가 부러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알고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워도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 우리 아빠가 좋아. 왜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 주님을 만나요. 이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분명히 믿어. 어떻게? 엄마 아빠를 보고 난 믿어. 실제로 우리 집에 진짜 어릴 때 간증 많았어.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 책 속에 그 어릴 때 간증이 나와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없으면 생활비 될 정도로 심각한 어려울 때 그때 엄마가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께서 어디 어디가 찾아봐라 그래서 가서 거기가 찾아가봐라 돈이 딱 거기 있더라는 이 어린아이 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돈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들의 문제라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텔레비에서 학교에서 별의별 걸 다 듣고 배워요. 그 기본 바탕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데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하게 배워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내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또 오늘 제가 여기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보는데 간증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솔직히 뭐 다 잘 안 보입니다. 네. 누가 어디에 앉으셨는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그냥 영감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간증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세요. 간증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빚 받으러 오신 분 있으면 그분은 아니에요. 네. 돈 받을 사람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아오신 분. 그래서 끝날 때까지 여기 바깥에 있기도 그래서 들어와 계신 분. 이런 분일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까?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시면 오늘 여기 오실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서 계시지 않아도 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오늘 못 만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집회에 가야 되겠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영성되었을 때 오늘 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 집회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갔다 왔다. 그죠? 정말 주님을 체험 못한 사람 있나요? 네. 기도를 하러 나간 것도 그렇고 안수기도를 받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만약에 못 듣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크게 뜨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느껴지는 세상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느 남자 성도가 기도를 받으러 나왔는데 천안에서 오셨대요. 오늘도 오셨나 몰라. 천안에서. 그리고 기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집회 끝나고 안수기도 받을 때 이분이 달려 나온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받으러 오셨기에 기도를 해드렸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심령이 돌덩어리 같아요. 천안에서 기도받으러 여기까지 오신 분이 왜 마음이 이렇게 돌덩어리 같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정말 돌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영적인 교감이 전혀 없이 그렇게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럼 뭐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으니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분에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아요. 목사님, 눈물이 글썽거려요. 왜 자기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지금 힘든지. 그분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를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분이 바라본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기를. 와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자기에게 무슨 역사가 나타날 거다. 갑자기 막 뭐 너 뜨거워지든지 뭐 자기가 쓰러지든지 무슨 뭐 음성을 듣든지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에게 일어날 거다고 생각. 그런데 기도를 받는데 자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너무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도요, 내가 바라봄이 전혀 엉뚱한 데 가 있게 되면 저는 그분이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긴 오는 과정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천안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지간하면 못 오는 거거든요. 어지간하면 오늘 저녁에 이 집회 참석하려고 천안에서 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입장 바꿔서 천안에 있는 어느 교회로 오늘 저녁에 성령 집회 때문에 간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대단한 역사가 그분에게 일어났는데도 본인은 계속해서 뭔가 쓰러지거나 뭔가 들리거나 이런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네? 천안에서까지 와놓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눈이 열림과 관련이 있는 거지, 주님이 더 많이 어떻게 더 역사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이제 눈을 열어 가시게 될 텐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 있는,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 열어주지 못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 간증하고 나눌 때 거짓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과장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끼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주님이 주신 체험을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막 감동을 주려고, 이런 욕구가 간증할 때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경험한 간증. 제가 어릴 때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있으면 정말 철없을 때죠. 뭐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집에 그것보다 더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예. 심지어는 저는 엄마가 둘이다, 아빠가 둘이다. 정말 철도 없던, 네. 그것도 자랑이라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양아버님, 양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양아버님, 어머님도 계시고, 두 분이셨어요. 뭐 집에 자랑할 게 없거든, 저는. 목사 아들로 집에 뭐 변변하게 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항상 친구들끼리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이제 나는 엄마도 둘이다, 아빠도 둘이다.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고 난다면 이야기를 안 했지만, 철없을 때는. 근데 영적인 체험도 똑같은 심리가 있어요. 나는 뭐더큰 체험을 했다, 나는 더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그 나의 부흥의 시에 먼저 읽을 것, 스스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할때 먼저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가 간증 시에 침소봉대하여 거짓말 되지 않게 할 것.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데,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문이 확 열려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침소봉대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할 기회가 주어지면 담대히 간증해야 되지만, 간증 안 시켜준다고 또 화내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심리가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 이 간증은요, 어떤 상황에서 간증한 거죠? 간증 집회한 거죠. 사도 바울 초청 간증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했던 내용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한 자리에서 겨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건져낸 겁니다. 그대로 뒀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소요를 일으키고 뭔가 난동을 부리는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해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 병영으로 끌려가다가, 그것도 그냥 데리고 가면은 지나가는 데 때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들어올렸어요. 사람들이 손못 대게. 그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 이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를 때리거나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을 할 기회를 좀 달라. 그 천부장이 갑자기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수준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할 이야기 있으면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간증을 하면은 더 죽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 받았어요.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반응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죽이려고. 그 다음에는 정말 40명이 결사대가 나올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 죽여야 되겠다. 저 살리면 큰일 나겠다. 그랬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간증하면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와, 정말 귀한 체험 하셨군요. 참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런 상황에서 막 간증하고 싶은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간증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진짜인 거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간증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이 간증을 하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간증을 왜 했어요? 정말 동족들에게 당신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핍박자들이고 하지만 나도 똑같았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가 됐다. 이런 변화가 내게 일어난 것.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고 꼭 구원 받으시면 좋겠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 간증은 해야 되겠다. 내가 실제로 겪은 거니까. 이런 심정으로 간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간증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 대신에 절대로 거짓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이 사도 바울이 체험이 세 가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뜨이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또 예수님을 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번 만났고 한 번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궁금해요. 아니, 분명히 두 번을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왜한 번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왜 그러셨을까요?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잘 알아요. 유대인들도 다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분위기. 워낙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유대인이나 다 사도 바울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게 꾸며낸 이야기인지, 이게 혹시 사기꾼은 아니야?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려고 나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다 잡아내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터키에서 실제로 그랬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럼 아나니아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내가 그때 주님이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그래서 무슨 말 전하라고 그랬고 내가 가서 전했어. 그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 있는데 그날 내가 가서 기도할 때 눈이 뜨였어. 사람들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간증하는 내용이 1.1획도 거짓이 없는 겁니다. 꾸민 것도 과장도 아닙니다. 믿으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나니아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같이 그 일에 관여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님께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아, 주님이 마음 주신 거랑 똑같은 상황. 주님이 제게 말씀 주신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났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뻥이라고 간증을 했는데 다 믿어주지도 않아.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유기성 목사님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체험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 유 목사님도 같이 체험하셨으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가 된 거죠.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정말 교훈 받아야 되는 것이 거짓이 없는 간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으로 증인을 주시기도 하고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증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증인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든 장로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증인이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증인은 아나니아라. 자기가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아니라, 내 간증은, 체험은 거짓이 아니라. 지금 12월 전쟁 예언이 막 도는 모양인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휘말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유 목사님,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전쟁 난다고 이야기하고 빨리 이민도 가야 된다. 그런데 누가 그랬냐? 선한목자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 선한목자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 그 교회 권사님이 이런다고 그러니 목사님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우리가 힘듭니다. 저는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기도하자. 12월에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하자. 기도하는 거 뭐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그죠? 기도해서 안 나면 다행이고, 그죠? 우리가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러니 우리가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이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받으실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이 섞여 들어가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해야죠. 정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정말 걱정이구나. 나라 위에서 기도합시다. 이건 좋은 생각이지만 이 전쟁 예언 자체가 진짜 믿을 예언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언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예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다 무너뜨리기 시작. 심지어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난 10월 달이에요. 10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야기. 목사님,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교인들이 이런 식의 예언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한 번도 내 꿈이나 이게 틀린 적이 없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너무나 꿈속에 선명하게 봤다. 여러분, 이런 식의 잘못된 예언이 한국 교회를 엄청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쓰기도 했어요. 12월 전쟁에 대한 것. 이건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 거짓인지 아닌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좋은 거 아니겠냐. 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한국 교회를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무섭게 미혹을 시키는 이 거짓 예언들. 인터넷에 도는 동영상들 중에 출처가 분명치가 않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영상이나 또는 어떤 뭐 인터넷 글들을 보고 반응할 때 이것을 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인가? 정말 믿을 사람들인가? 이거 괜찮은 사람들인가? 누가 도대체 이 동영상이나 글들을 썼나?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한동안에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걸 또 이렇게 막 요즘엔 퍼날르는 기능이 많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미혹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항상 이렇게 뒤섞어서 들어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처럼, 또 신앙적인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그리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미혹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캄보디아로 벌써 떠난 분들도 계세요. 12월에 전쟁 온다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로 간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선교는 안 하고 호텔에서만 계신대요. 지금도. 아마 내년에 오실 모양이에요. 미국에 지금 농장하고 집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가실 분들 모집하시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가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도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그래 떨어진 분들도 꽤 많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떨어져. 뭐 이런 식의 말이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막 지금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간증과 체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셔도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극적인 간증에 너무 목을 매지 말라는 것.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사도 바울이 오늘 22장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은 이런 식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극적인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아주 잔잔한 생활의 간증이에요. 에이, 시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을 못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미혹일 수가 있어요. 잔잔한 생활의 간증에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게 나를 써주실 때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주 작아 보이는, 예를 들면 나를 오늘 성령 집회에 오게 하셨어요.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엄청난 간증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 자체로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막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육성처럼 들으시고 이런 어떤 기대를 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금광석이 어느 정도쯤의 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치가 있는가? 0.0006%만 있어도 거기에 이 금광석으로서의 재산성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 있는 어떤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맥박이 점점 약해지다가 0으로 쭉 맥박이 없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 죽었다고 막 다 와서 정말 너무너무 울고 의사도 어떻든지 그를 소생하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갑자기 맥박이 하나, 둘, 이렇게 계기에 맥박이 뛰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오지요? 살았다! 살았다! 맥박이 뛴다. 완전히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맥박이 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처음부터 강한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정말 기대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역사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오늘 밤에 주님의 음성 못 듣는 분 없으시고
주님이 이끌지 않으신 분이 오신 분이 없으시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 역사하세요. 그것부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서로 너무 놀랍게 인정해 줘야 돼요. 오늘 밤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나아가시게 되는 거죠. 영생을 쓰신 분들은 전부 다 거기에 간증이 있습니다. 영생을 쓰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 오늘 나에게 어떤 심령이 되게, 심지어 회개조차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조차도 주님의 역사예요, 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는데,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내가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오늘 분명하게 눈을 떠서 보고 듣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중요한 제목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충만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지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